우와 우와 저기요! 네! 자기가 가! 그대로 가면 돼! Hey guys, I'm Taesang. Hey guys, I'm Kyojun. Welcome back to Google. 저도 모르죠. 오늘 운동한다고 배웠습니다. 레깅스 입고 오래. 맞아요, 레깅스. 그래서 레깅스 위에 반바지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몸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네. 중형이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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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걸? 아, 나 그래 이름 배웠는데. 오! 우와. 와, 대박이다. 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립발레단에 다니고 있는 김준경 발레리노입니다. 국립발레단. 아니, 직업을 여쭤볼 필요도 없이 들어오시자마자 뭔가 아우라가 아, 이거는 진짜 발레다. 직업이 왕자님이시잖아요. 아, 직업은 왕자님이 부업으로 발레를 하신다고. 저 진짜 엄청 뻣뻣한데 함께 배워보자.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스트레칭부터. 네. 일자 그냥 가볍게 앉아서 이렇게 스트레칭. 어, 저게 어떻게 가벼운 거예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자, 가벼움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네. 무슨 동작인지 아시나요? 옆으로 그냥 한번 옆으로 찢는 거? 찢을 수 있는 만큼만 최대한 찢어보시죠. 옆으로 찢어요. 옆으로. 네. 아, 그래요? 어떻게 그냥 편하게 네. 갈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앉아주시면 오, 뭐야? 못 앉겠는데? 앉아주시면 오! 오! 어, 네. 고관절 너무 아파. 손으로 아파. 네. 지금. 와. 오 마이 갓.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숨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고개 밑으로. 고개 밑으로. 아, 네. 그 손을 힘주지 마시고. 아, 네. 오, 진짜 안 됐어. 조금 늘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발레 동작 간단하게 일어서서 네. 자, 배워볼게요.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릴 거는 발레의 꽃은 회전이거든요. 그래서 셰네라는 동작을 한번 배워볼 건데 목표를 한 점으로 찍으시고 자 동작은 이 동작으로 쭉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한 목표를 해서 갈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준비를 하시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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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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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잠깐 잠깐. 오, 잠깐 잠깐 잠깐. 와. 나 솔직히 이거 훌라후프인 줄 알았어. 오른발을 내리시고 나 왼발을 이 오른발 앞으로. 쉬고 바로 그냥 네, 가는 거야? 아. 쭉 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아니 이거 표정을 저런 보기 너무 아까운데? 표정이 너무 귀여우세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안 보였죠? 안 찍었죠? 표정이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제 직업이 뭐죠? 배우는 배우는 진짜 잘해요. 제가 랜섬을 약간 이거 아 좋아요. 아 오 잘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다시 아까의 모습 잊어주세요. 네. 죄송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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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의 뭐 지그재그네요. 저보다 낫겠죠. 너무 잘하셨어. 보는 걸 한번 해봤으니까 간단한 점프를 네. 해볼 건데 괜찮으세요? 네. 네. 위로 뛰어볼 건데 그냥 손을 앞으로 하고 천장 쪽쪽 보듯이 점프를 앞발 내밀고 하나. 이 동작 하나만. 이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어 좋아요. 두 번째. 점프를 높게 뛰는 게 중요한가요? 그쵸. 아. 위로. 아까는 아까는 차이가 얼마 없는 거 같은데. 우와, 왜 이거 찍었어요?
뛰고. 오. 오. 진짜 잘 뛰었어. 그다음에 콤베라는 동작을 할 건데 이거를 응용으로 자, 식손 한번 떴잖아요. 네. 저희 아나바베 했잖아요. 여기서 위를 들 거예요. 왼발로. 네. 아니야? 아니. 약간 이쪽을 볼 땐 누굴 부른다 생각하시고 이쪽을 볼 땐 누구 부른 거를 대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기요 네 하면 되겠다. 어. 저기요 네. 네. 저기요 네. 자 저기요 네 저기요 저기요 이거 약간 근데 두 분 다 잘하시는데요?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는 한 달 정도 하셔야 점프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단계로 아예 건너뛰고 온 거라 네. 생각했을 때 이 동작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는 동작이 저 그거요 이렇게 도는 거 아, 주구장창 도는 거? 푸에떼 맞아요. 이제 여자들이 하는 푸에떼가 있고 여자들이 하는 푸에떼가 하나. 하나 아. 와, 밸런스가 오, 미쳤다. 이게 여자가 하는 동작이고요. 할 수 있대요. 남자는 그랑뷰레? 모으지 않아요. 아. 남자는 쭉 일자로.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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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걸 바로 넣어놨다고? 아니 근데 자신감이 워낙 좋으셔서 잘가! 가! 그대로 가면 돼! 여기서 이제 바로 다리를 둔과 동시에 앉았다 이래서 가 앉았다? 앉았다? 아 이거 아니, 진짜 어렵다. 남자 동작이 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원래는 이거부터 배우면 안 되는데 오, 오. 오, 아, 어, 이거 써주시고요. 한 번, 이거 써주시고 한 번 더 할게요. 아니, 너무 괜찮은데요? 시선만. 시선만. 블레어, 블레어, 블레어. 우와. 우와. 너무 안타까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 발레 전공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절대 못한데. 발레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취미로 이제 가끔 뭐 공연도 막 성인 발레나 이제 와우. 아 진짜요? 네. 발레사. 우와. 아 약간 원래 남자 여자가 있으면 빠드듀를. 어나 빠드듀는 게 소원이에요. 진심이에요. 남자와 여자 이제 같이 추는 춤이 있는데 아. 여자를 좀 많이 들어주고. 아 일단 두 분이서 혹시 그러면 뭔가. 아, 저도 빠드듀 네. 배워보긴 했어요. 올바른 예시를 보여주셔야. 아 그러면 네. 그럼 간단히 아라베스크 해서 네. 돌아가는 것만. 아. 한번 네. 도전. 소원을 성취하는 거야 오늘. 오케이. 잘 보셔야 돼 어디 잡는지. 네. 여기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남자는 한 칸씩. 아. 우와. 프라모델 같아. 프라모델 같아. 오르고 같다 진짜. 와. 근데 이게 어려워요 되게. 일단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냥 이 한 칸 한 칸이 되게.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여자 중심에 맞춰서 여자는 가만히 두고 저만 움직이는 거라서 아... 이게 또 중심이 까다로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 라인 아니었나요? 네. 배? 여기? 딱 잡아주셔야 돼요. 아 예? 아 예. 날 놓치면 죽어? 여기? 네 지금 잡고 있으시면 돼요. 오? 오케이. 어 뒤로 당기면 돼요. 쏘리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앞으로 살짝 밀어. 잡아요. 앞으로 살짝 더밀어 앞으로 살짝 더. 근데 너무 앞으로 갔나? 야? 어렵죠? 진짜 어렵죠? 진짜 네. 아 이게 중심의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이게 남성 무용수들이 이게 그냥 편안하게 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신경을 하나하나 다 써서 아 진짜 힘들구나. 네, 아, 이 어려운... 상태에서 돌아야 되는구나. 네. 와. 미리 잡고 있으시고 하나 둘 셋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여기로 앞으로. 가자 네 이렇게. 네 스탑 여기서 한 칸씩 누나 미안해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죠. 일단 확실히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의 신체를 넘어선
한계를 넘어선 동작 운동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다움? 그 무용이 가질 수 있는 그 미 같은 게 진짜 느껴져서 뭔가 언젠가 한번 좀 진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아름다. 다음 생일 것 같다. 아, 제일 궁금했던 거는 어떻게 이쪽 진로를 생각하셨는지 제일 궁금해요. 춤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춤 댄스 학원에서 남자 그때 두 명 있었어요. 춤 학원에서 청하다가 한 분은 지금 연예인이 되셨거든요. 오. 그분이 엑소 카이. 아. 저는 저만의 길로 이제 춤을 추다가 이제 그쪽 댄스하는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발레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바꿨는데 발레로 저는 이제. 자, 오늘 국립발레단 발레리노 김준경 발레리노분과 함께하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바이! 바이 고! 바이 가이즈! 바이 가이즈!